자 여러분 시작은 시크릿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옮겨 적어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평소에 대기실에 있을 때 거의 뭐 음악 듣거나 아니면 모니터하거나 뭐 영상 보거나 그런 거 같아요. 월별 일정만 살짝 캡처는 안 되었겠지? 아직 양품 매수? 아 이때 나가죠. 네. 나가면 아, 보셨어요? 되나? 아니 나가면 되죠. 이번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제가 금메달? 메달권에 이번엔 너무 경쟁자가 많더라고요. 제일 큰 경쟁자들이에요. 시스타 보라씨 나오시고 저번에 금메달 딴 그 포미니 소연지도 나오고 레인보우 재경 언니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. 한국은 메달권 어떻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드라마에 빠진 거거든요. 뭐야. 그래서 온 기대. 어제 봤어요? 지금 보려고 오해. 전 솔직히 김수현 씨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김수현 씨보다 정수현 씨가 너무 좋아요. 전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해요. 아 이거구나. 그게 저 이거 보면서 어떻게 대사를 저렇게 잘 들었지? 어떻게 리액션 저렇게 잘하지? 사랑스럽게 어떻게 저렇게 바꾸지? 지영 언니가 시크릿의 한선화를 알아주신다면 전 정말 힘내서 저 연기 연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언니처럼 열심히 해서 저도 좋은 연기자 되고 싶어요. 저희가 알지 못하는 팬 친구들의 생각과 문화를 접하잖아요. 그리고 막 입체카드 만들어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럼 보관 없다네요? 되게 많이 오잖아요. 저는 아예 따로 팬레터 쇼핑백이 있어요. 그래서 저 거기 비주얼이 정말 놀랐어요.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있는데 빨간 하트가 여기서 뭘 잡아당기래요. 잡아당기는데 하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. 똑같이 4명 똑같이 해가지고 사진 붙여가지고 너무 정상이다 진짜.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내용 보면 제가 막 연예인이다 보니 사실 개인 감정들을 숨기면서 할 때가 많잖아요. 그런 걸 팬이니까 알아봐 주시는 거 같아요. 언니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? 뭐 힘들면 티내요. 숨기지 말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더 미안해요. 아 내가 이 친구들을 걱정시켰구나 막 이러면서. 저 써본 적 있어요. 저도 이제 아이돌 가수를 좋아했다 보니까 이제 음악 하시는 그런 아이돌 분들에게 이렇게 펴서 쓰기도 하고 팬클럽 든 적도 있고. 아 진짜요?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 막 해봤어요? 아니요 못했어요. 봤는데 진짜 왕자님 같으신 거예요. 너무 신기했어요. 근데 그냥 지나가셨어.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? 잘하는 거예요? 자신 있어요? 아니 엄청 잘하는 거 아닌데 좀 잘하는 거. 주위 사람도 주위에서는 잘하는 편인가요? 그렇죠. 효성 언니 캔디 크러쉬 몇 탄이죠 언니? 123탄. 그쵸? 봤죠? 엄청 잘하는 거. 또 잘하죠? 되게 이거 심심풀이로 엄청 많이 하고 있어. 이게 오기가 생기는 게임이에요.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 진짜 이걸로 밤 이틀 해본 적 있어요. 이거 이겨보려고. 하트 막 부족해가지고 멤버들한테 계속 하트 보내달라고 막 보내고. 아, 네, 저희가 또 아이도 아이도 활동을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. 네, 여러분, 저희가 공백기를 또 갖게 됐는데요. 그동안 저희 시크릿 잊지 마시고요. 아이도 아이도 들으면서 기다려주세요. 저 시크릿인데 말띠가 무려 3명이나 있어요. 올해 말띠 해인만큼 저희가 더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.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저희가 2월에 일본으로 잠시 또 스케줄을 하러 갔다 와요. 일본에서 좋은 성과가 있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한국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엔 시크릿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